그리고 긴밀한 어떤 그 암약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 신동보 장군님, 이들의 그런 그 배후의 그런 어떤 연계된 이런 대한민국 전복 음모, 문재인의 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집요한 그 음모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동님? 한마디로요, 간첩 잡는 법을 없애는 망조된 나라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을 많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간첩 아닌가? 이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확증은 없지만은, 그동안 이 대통령 취임 후에 4년 동안 한이 모든 행보가요, 간첩이 아니고는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이거 가정을 하지 않고는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간첩하면요, 저도 인연이 있는데, 제가 무장 간첩 6명을 전투에서 죽이지 않습니까? 간첩선 포함해서. 그게 1980년 12월 2일이었는데요. 남해도 침투한 간첩선을.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된것 같은데, 1968년에 통핵당 사건 아시죠? 통핵당. 통일혁명당 사건. 그게 1964년에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가지고 공산화 혁명을 하려고 하던 지하조직이었거든요. 그게 중앙정부의 수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제주도에 북한 무장공작선이 나타났어요. 그 체포된 건 모르고 그 접선에가 싣고 갈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12명이 그때 사살이 됐거든요. 간첩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해상을 통해서 무장 간첩선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운 좋은 놈은 또 간첩선을 객침시켜가지고 하랑무공장도 타고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요즘 해상으로 간첩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 경찰에서 간첩 잡았다는 뉴스, 논조, 난 기억이 없어요. 몇 년이 된지.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간첩 신고 요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안내하는 방송이 나왔나, 그것 들으면서 정말 헷갈려요. 이게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맹피용으로 방송하는 것인지. 그 실제 국정원이나 국군기무사의 대공수사기능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던 또그 하나의 그 대공수사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공안기능, 그것도 다 없애가지고 경찰 이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자체가요, 간첩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간첩이 지금 얼마나 지금 활개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 속으로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지금 월남이 그 폐망할 때, 자유 월남이 말이죠, 폐망하고 보니까 자유 월남에서 압력했던 월맹, 베트남, 그러니까 베트콩이라고 그러잖아요. 5만 명이 있었다는 거죠, 5만 명. 그런데 그 중에, 야당의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또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띵준가 뭐 있어요, 하여튼. 예? 그 다음에, 동서독 통일하고 보니까, 서독 수상의 비서실장도 동독 간첩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2만 5천 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간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그 정권은 말이죠, 무조건 그렇게 간첩을 집어이어 가지고 그 혁명 역량을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까 뭐 유동률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한미군 철수하고 말이죠, 공안기능 이거 간첩 수사 기능 이거 폐지하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되면은 간첩 자기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국가보안법 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쭉 나오는데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그 지령을 받은 자딱 나와 있거든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반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래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북한 칙령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4년 내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평창 동계 올림픽 때 3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이다.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신영복이 누구냐? 동해방 사건의 간첩으로 체포돼가지고 거의 그냥 장기 복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죠? 박성준이라는 사람 있잖아. 동해방 사건의 간첩이야. 그때 장기 복무했는데 이게 또 한명숙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 남편이네. 그다음 최근에 또저 방역기획관으로 그 신설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또 김호란이라는 사람을 이자 임명을 했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저거 아버지가 또 동해상 사건의 간첩이라. 예? 그럼 이러고 여러 가지 보면요, 대통령의 간첩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게 이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간첩으로 의심받는 이 정권의 실세들, 주사파, 이 사람들이 정권이 끝나도 자기들 처벌 면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교조가 이게 5월 7일 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청을 했더구먼요. 그게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아니 지금 유동열 박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아니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게 있습니까? 국민들이 인권 침해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전교조의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북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도 처벌하고 북한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을 처벌합니까? 근데 빨갱이로 몰아서 정화 해무를 부추기며 국가보안법까지 정화 해무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놓으면서 악법으로 누구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아 누구를 처벌한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라고 한 사람도 옛날 유대받으면서 다 해가지고 복권시키잖아요, 무죄로 해가지고. 근데 누구를 처벌한다는 거야? 누구든 처벌할 수 있고 현재도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 이 논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국가, 자유애국 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회 청원이 5월 13일부터 시작됐더구먼요. 근데 이 10만 명 서명하면은 입법 심사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조금 전 방송 전에 검색해 보니까 6만 2,053명이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만 8천이 모자라. 이거 저 국민들이요, SNS 상에도 이거 계속 지금 동의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봤는데, 이거 빨리 이거 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런 거라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저지시켜야 됩니다. 지난 5월 21일 날 김일성 해오르기 세기와 더불어인가? 그 더불어가 붙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처럼 더불어 붙어 있는데, 이게 국내에 지금 출간이 됐지 않습니까? 아, 전직 대통령 해고로까지 출판 금지를 시킨 나라가 6.25 전범, 민족의 원흉, 김일성, 반인도 범죄자를 김일성 해고로 국내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데, 그게 무려 8건인데, 한질에 8건에요. 28만 원, 28만 원. 예? 그게 또 10만 부 이상 나왔다네. 이 주사파, 이저 자빨들이 그 책을 많이 사주는 것 같은데, 조국 저 회고록인가 조국의 시간인가 넣으니까 15만 부가 벌써 나왔다면서요. 아, 제책 지금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 이거 말이야 해군에서 리더십 교본으로 채택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초판까지 다안 나왔는데. 이게 말이야, 그렇게 좌파 사상이 물들고 몰렴치하고 말이죠,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한이 작자들의 책이 말이죠, 그렇게 팔린다는 게 대한민국 정상입니까, 지금? 이게 망 쪼든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가보안법, 이거 저지가 될지 나는 솔직히 의심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장관들 말이죠. 무려 33명을 국회에서 동의가 안된거다 임명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캐치가 세다야. 이거 말이죠. 10개월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다음 대통령한테 달렸어요. 지금 정권에서는 제가 한계가 있다. 이거 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거 저 물음표가 갑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망가뜨린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이 적폐를 말이죠. 대한민국을 천지 개벽을 시키는 각오로 돌파력 있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거를 해결할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지금 거론되는 대통령 후보들요. 지금 저 국민의힘 당대표를 제일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 논다는 뭐 이준석? 젊은 사람. 이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누군 줄, 누구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통진당 대표였던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가장 존경한다 한대요. 이런 작자가 제1야당 당대표가 될수 있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 야, 정말 참, 이게 그렇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이 폭정으로 나라를 정말 개판치난 이 나라를 대청소해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똑바른 사람, 그다음에 애국심 투철하고 또 외국 나가도 좀 창피 떨지 않는, 혼자서 멀쩡히 서가지고 왕따처럼 아주 외투를 찜 서린 그 대통령 그런 사람 안 나오게 좀 영어도 좀 기본적으로 좀 하고 말이죠. 사기성도 있고 말이죠. 국제 감각도 있고 전략적 식견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돌파력 있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말이죠. 예? 강단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소통할 수 있는 사람, 대중소통. 젊은 사람이, 그 나이든 분이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런 좀 지도자가 나와서, 이거를 대한민국 천지 개벽시켜가지고요. 완전히 원상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국인데, 이 반열을 일으킨 사람, 그, 건국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 그 유지 받들어야죠. 그렇게 병역망대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가 헐벗고 말이죠.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있고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멸망되게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받을 거는 받을 거 잘못된 거고 잘된 거는 잘된 거고 그 잘된 거는 그것도 이거 받아가지고 개성 발전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말로 정말 다음 대통령 똑바로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그런 분 있으면 추대해서라도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 모세동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두 가지가 아주 뚜렷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되겠는데, 예. 제동님 말씀처럼 이 국민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이 국민들이 지금 이게 문제다. 뭐 앞으로 대선이 있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정말 이 각성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 문재인이가 그 간첩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이 좌익 종북 세력들의 활개 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문재인이가 하는 말들과 모든 은행들이 간첩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